이 모든 일은 춘추가 나를 폐위시키고 원자의 태자 추대를 반대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소. 왕후폐하. 백제왕에게 밀서를 보내 두 나라 동맹을 뒤흔들고 고구려로 출정한 군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분이 폐하라는 걸 잊으셨습니까? 나는 공주가 백제 잔적들에게 이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려는 걸 막고자 했을 뿐이요. 두 분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. 서로를 질책하고 신의를 잃는다면 어찌 이 나라를 장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? 참으로 가증스럽구려. 공주 합병책이라는 것이 고작 나를 부둥켜 안고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것이었어. 내 오늘 괜한 발걸음을 한 듯싶소. 앉으세요. 섭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. 공주, 지금 내게 명을 하시는 게요? 왕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섭정을 하세요. 대신 아버님의 안위를 보장하고 나를 따르는 조종 신료들과 화랑도들에게 그 어떤 정치보복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신다면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공주께서 섭정을 포기한다면 대왕을 태상왕의 예우로 받들고 조정 신료들과 화랑도들의 죄를 사면할 것이오. 대신 원자가 즉위를 한다면 공주는 골품을 버리고 설아벌로 떠나시오. 그리한다면 내 약조하리다. 당치도 않습니다. 공주 전하께 어찌 그런 무례를 강요하시는 것입니까? 춘추야, 나서지 말거라. 내 왕실과 조정의 중역이 갈려 싸우는 사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. 내 왕후의 뜻에 따르겠소. 전하, 아니 됩니다. 공주의 뜻이 참으로 가상하고요. 원광 법사님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의 약조를 징표로 남기도록 하지요. 하면 내 공주의 진심을 믿을 것이요. 묘려, 네 어찌 내 허락 없이 화백회의 공격에 합세를 했느냐? 내가 죽은임을 잊었느냐? 난 천노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의의 충성을 맹세한 것이오. 비영란께서 김유신과의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죽은으로 모실 수 없소. 네 나와 왕후 사이에서 부길부길 하려는 것이냐? 태희와 사사로운 인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자가 누군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. 비영란께서 태희를 기망한다면 내 손으로 베버릴 것이오. 명심하시오. 주군! 주군! 공주께서 왕후의 섭정을 받아들이셨답니다. 공주 전하!